안녕하세요. 힐링 멘토 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맨발 걷기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맨발 걷기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요. 맨발로 걷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볼 순 있어도요. 한 번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요. 정말 딱 10초만 지나도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머리 전체가 박하사탕을 먹었을 때처럼 아주 즉각적으로 시원해집니다. 약간 화한 느낌? 그리고 점점 더 몸이 편안해지고 굳었던 근육들이 점점 풀리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평소 등과 어깨가 많이 아픈데요. 걸으면서 실시간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자율신경 이상으로 머릿속이 아주 정신없이 날뛰고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가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맨발 걷기를 하면, 아, 좀살것 같다 싶으면서 호흡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30분이나 40분 정도 맨발로 걷고 난 후에는 조급함, 불안이나 또는 우울함, 무력한 기분도 아주 많이 사라지고요.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니까 평소 스트레스 받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은 편안하게 볼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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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효과는요. 아주 꿀잠을 잘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불면으로 온갖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 수면 보조 식품들을 다양하게 먹어봤는데요. 그 모든 제품들이 다 필요가 없을 만큼 맨발로 걸은 날은 아주 확실하게 잠이 옵니다. 불면 있으신 분들께는 진짜 강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맨발로 걷는 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도 그건 라라님만 느끼는 효과 아니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 있는 양전하를 띤 유해한 정전기가 맨발로 땅에 닿을 때 땅으로 빠져나가고 지구에 음전하를 띤땅 속의 자유전자가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활성산소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몸은 생체전기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을 때 대부분의 몸의 질병이 빠르게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가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성취욕이 높아지며 창의성 또한 증가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감소되고요. 우리가 걷는 동안에는 뇌척수액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고기가 헤엄치게 되어 있는 동물인 것처럼 인간은 원래 걷게 되어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든 서 있든 누워 있든 등등등 인간이 걷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걷게 되어 있는 동물이니까요. 걷기만 하면 대부분의 병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세 번째, 맨발로 걸으면 마이코박테리온 백해이라는 유익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또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나 우울감,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꼭 맨발로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울하더라도요, 맨발로 걸으면서 우울해하고, 불안하더라도 맨발로 걸으면서 불안해하시면요, 어느새, 응? 우울감이 어디 갔지? 응? 내가 언제부터 불안을 안 느끼게 된 거지? 하는 상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수 있고요. 네 번째,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있는 다양한 신경과 혈관 경락을 자극하게 되고요. 발바닥과 연결된 오장육부 또한 건강해집니다. 발의 자극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신체 부위가 뇌로 자극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을 자극하면 곧 뇌를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뇌가 활성화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성취력이 높아지며 창의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아주 잘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맨발로 걸어서 좋아진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ADHD, 아토피, 천식 등이 사라지고요.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을 만큼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 기능 개선, 혈류 순환 개선,
염증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로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허리 디스크, 당뇨, 유방암 등등이 나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조상들은 맨발로 걷고 땅에서 자고 땅에 앉아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고층 건물에서 살고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을 하면서 흙과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여러 정신적, 신체적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의 일부인 인간도 지구인 흙과 연결되어야 살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특히 10월이 가장 좋다고 해요. 평소보다 10배나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밖에 나가셔서 맨발로 걸으시면서 제가 경험한 효과들, 그리고 오늘 소개했던 효과들을 여러분도 온몸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맨발 걷기를 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